The Alchemist 연금술사 쉬운 여섯 번째 수업입니다. He dressed. 그는 옷을 입었다. Dress는 옷인데요. 옷을 입다라고도 하고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옷을 입히다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 옷을 입다죠. 옷을 입었다. 영어는 동사 뒤에 있는 말은 동사의 결과입니다. 옷을 입었더니 어디 안으로 들어가냐면요. His Arabian, 아라비아식 clothing, 의류, 복장 안에 들어갔습니다. A white linen, 하얀색 linen 면에. linen은 면의 종류의 일종이라고 그러는데요. 좀 빳빳한 면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보트는 바이의 과거 분사입니다. 바이 보트죠. 과거인지 과거분사인지 저희가 항상 구분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요.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샀다이고요. 목적어가 없으면 사짐을 당한 과거분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란 대상입니다. 사는 대상. 뭘 샀는지가 없죠. 그러면 과거분사입니다. 구매가 된, especially, 특별히 for, 뭐를 위해서? This day, 이날을 위해서. He put, 두었다. Head cloth, 머리천. 머리천이라는 게 아랍이나 인도에서 쓰는 머리 위에 두는 터번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In place, 제자리에. Place가 장소인데요. 어떤 장소는 a place라고 하고 특정한 것이 있는 장소는 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은 수거입니다. 제자리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말은 out of place입니다. 제자리에 있지 않은 일이 되겠죠? And secure. Secure, 안전한, 확실한. 영어의 특징인데요. ed나 ing가 붙으면 동사가 됩니다. 확실하게 했다, 안전하게 고정시켰다. It 그것을 with moments 가지고 a ring, 고리를 가지고. 반지라고도 하죠. 자, made인데요. make, made, made입니다. 과거형일까요? 과거분사일까요? 뒤에 만드는 대상이 나오면은 만들었다 과거고요. 뒤에 만들었다에 대상이 없으면 과거분사입니다. 뒤에 대상이 없죠? 그럼 만들어진이라고 하는 과거분사가 되겠습니다. 만들다 뒤에 오면은요. 재료를 나타냅니다. 뭐뭐로죠? camel, 낙타 스킨, 가죽으로 만들어진. wear, 몸에 걸치다. ing는 분사구문이겠네요. 몸에 걸치고 있으면서 또는 신으면서 his new sandal, 샌들들을. 샌들은 오른쪽, 왼쪽 두 짝이기 때문에 s가 항상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he, 그는 descend,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 d가 아래로를 의미합니다. 내려왔다, the stairs, 계단들을, silent, 조용한, sullenly, 조용하게. The city, 그 도시는 was yet still, 여전히, 여시 집안의 전이. sleep, 잠자다, ing 하고 있는, 잠자고 있었다. He prepare, 준비하다. 영어의 특징인데요. 뒤에 대상이 나오면은 준비시키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이 나오죠? 자, 사람 나오고 물건이 나오네요. 준비시켜 주었다. 그 자신에게 무엇을. 사람 나오고 물건 나올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한국어 해석이 뭐뭐에게 뭐뭐을이 되겠습니다. 그 자신에게 샌드위치를 준비시켜 주었다. And drank, drank. 마셨다, some, 약간의 핫, 뜨거운 티, 차를. 어디로부터요? A crystal glass, 유리잔으로부터. From이 어디 어디로부터 마시다 할때 쓰는 표현인데요. drink하고 연결됐습니다. 주전자에서 물을 마시다 할때 보통 drink from 주전자, 이렇게 씁니다. 그 물이 오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럴 때 drink from을 자주 씁니다.
Then 그때 he sat 그는 앉았다. She sat in the sun. sun은 태양인데요. 그리고 태양에서 오는 햇볕도 sun이라고 합니다. fill 채우다, filled 채워진, 햇볕으로 채워진 doorway 문간, 문 앞뒤에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현관 정도 되겠네요. 문간에 앉았다. 앞에 주어 동사가 나온 다음에 ing 분사구입니다. 편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smoke 담배를 피우면서 the hookah 물담배죠. 이렇게 호수로 연결돼 가지고 피우는 물담배를 피우면서. He smoked. smoke 담배를 피우다. 그는 smoked 담배를 피웠다. 뭐 속에서? In silence. 침묵 속에서. 조용히. 앞에 주어 동사가 나온 다음에 ing 분사문입니다. 생각하면서 think 다음에 of는 거의 늘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뭐에 대해서. Nothing.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And listening. 하면서 분사구입니다. Listen은 보통 귀를 기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to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to가 뭐뭐에이기 때문에 무엇무엇에 귀를 기울이다라고 딱 해석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뭐에? The sound.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떤 소리? Wind. 바람 소리. 대신 관계대명사입니다. 명사가 나온 다음에 대신요. 뒤에 있는 말들이 명사를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100% 맞습니다. 근데 그 뎃을 관계대명사라 부를지 관계부사라 부를지는 또는 뭐 동격대시라 부를지는 문법학자들 마음이고요. 저희들은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어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영어 시험 문제와 관계가 있을 뿐이죠. brought, bring 에서 나온 말입니다. bring, brought, brought. bought는 by bought, bought니까 r이 없죠. r이 포인트입니다. 가져왔던, 가져오는 바람. scent, smell과 뜻이 같습니다. 냄새를 가져오는 of the desert 사막의 냄새를 when 못말때 he had finished 끝내다 had을 쓴거 보니까 그 전에네요 이미 그 전에 끝마쳤을 때 he smoked 그의 담배 피우기 담배 피우는 것을 he reached reach 뜻이 두 가지입니다 손을 쭉 뻗다, 손을 쭉 뻗어서 뭐뭐에 닿았다. 또는 몸이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여기서는 첫 번째 뜻입니다. 그는 손을 쭉 뻗었다, into 뭐뭐 안으로, one, 하나 안으로. 어그런 뜻이 두 가지입니다. 뭐뭐 으하고 뭐뭐 중에서인데요. 뒤에 여러 개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뭐 중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his pocket. 그의 주머니들 중에 하나 안으로 손을 쭉 뻗었다. and 그리고 set 앉았다 there 그곳에 for는 뒤에 시간이 나면 동안이죠 a few 약간의 순간 동안 앞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온 다음에 ing는 분사문입니다 regard는 think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하면서 what은 뜻이 두 가지입니다 무엇것 어느 것인지는 앞뒤 문맥을 보고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딱 떨어져서 무엇 아니면 것 이렇게 구분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는 문맥상 것인데요. 무엇으로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가 끌어당겨 뺐던 것을 생각하면서 또는 자세히 쳐다보다 응시하면서도 되겠네요. 자, 여기 볼까요? 주어가 잡아당기다죠. 거기에 with가 붙었는데요. with는 영어에서 붙어버리면은 강조의 뜻입니다. 잡아당긴데 마구 잡아당긴다니까요. 잡아당기다죠. had 붙었네요. 그가 잡아당겼던 끄집어냈던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it was 그것은 이제 a bundle 꾸러미 of money 돈 꾸러미였습니다.
enough, 충분한, 충분히. 충분한. enough 뒤에 to는 뭐뭐 하기에 정도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드뭅니다. 사기에, 자, 사람 나오고 물건 나오네요. 누구누구에게죠. 그래서 사기에 있는데 사주기에 정도로 주다는 말을 넣어서 해석하시면 좀더 부드럽습니다. 사주기에 그 자신에게 100, 100과 20, 미국 발음으로 20, 20, sheep, 양들을, 120마리의 양들. A return ticket, 되돌아가는 표. A license, 면허, 면허증. To doing이나 real, 뭐뭐 할, 뭐뭐 할수 있는 import, 수입하다. 수입할 수 있는, 수입할 면허증. 뭘? product, 상품, 물건. 상품들을 from 어디로 어디로부터 아프리카 아프리카로부터 인도 몸만으로 his 그의 own 이두 가지 자신의 소유하다 자기 자신의 나라 안으로 he waited wait 기다리다 기다렸습니다 patient 이두 가지 환자 환자는 나으려면 참을성이 있어야겠죠. 참을성이 있는, patiently 참을성 있게. 자, wait 다음 for는 원래 뭐뭐 의뢰에 해당되는데요. 대신 예외가 있습니다. 뒤에 to 더하기 동사가 나올 때 앞에 for는 은둔인가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둔인가로 해석하셔야 돼요. 기다렸습니다. 참을성 있게 뭐가 뭐 하는 것을 The merchant 상인이 awaken 깨다 깨우다 뒤에 깨우는 대상이 나오면은 깨우다인데요. 대상이 없죠. 그래서 깨다가 됩니다. 깨는 것을 and open 여는 것을 The shop 그 가게를 Then 그때 The two 그두 명은 Go and gone 갔습니다. off는 뭐뭐에서 떨어지는 거죠. 언제 쓰냐면요. 그 자리를 떠날 때쓴 표현입니다. 결국 when off는 그 자리를 떠났다. to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입니다. have 가지기 위해서 뒤에 음식이 나오면은 먹다 마시다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some 약간의 more 더 많은 tea 차를 I'm leaving. 자, leave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떠나다, 남기다.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어디를 떠나면은 뒤에 뭔가를 남기게 되니까요. ing가 문제인데요. ing 자, 뭐뭐 하고 있는입니다. am이다죠. 나는 떠나고 있다인데 아직 떠나고 있지 않죠. 지금 여기 앉아서 차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떠나고 있는 게 아닌데 영어의 특징입니다. 마치 곧 일어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습관이 있는 거죠. 나는 내년에 미국에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마치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처럼 긴박함 같은 것을 나타내는 거죠. 원칙대로 직역하면 떠나고 있습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떠날 겁니다, 떠납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Today 오늘 said 말했습니다. The boy 그 소년이. I have,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The money, 돈을. 명사네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연달아 나면요.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한다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돈 어떤 돈? 내가 필요로 하는 돈. 왜요? 사기 위해서 my sheep, 나의 양을. And you have, 그리고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The money, 그 돈을. 어떤 돈? You need, 당신이 필요로 하는 돈을. 왜요? 가기 위해 등백하 백하로 이 old man 그 나이 든 사람은 said 말했습니다 nothing 하나도 없는 것을 no 하나도 없는 것을 말했다는 얘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Alchemist 연금술사 56번째 수업이었습니다.